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고향을 찾는 귀성 행렬이 이어졌고 코로나19로 재환된 상황에서도 가족들끼리 정을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연휴 첫날의 모습을 손준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요양병원에서도 오랜만에 가족 면회가 진행됐습니다. 두 달 만에 아들 내외를 만난 노모는 반가운 마음에 어깨를 들썩입니다. 백신을 맞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아 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 어머니 손도 못 잡아보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아들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풀리고 나면은 면회하는 것도 규제도 없고 자율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어머니 모시고 바람도 쐬고 같이 걷기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식당은 코로나19로 20년 만에 영업이 중단됐고 지루한 귀성길을 달래주던 휴게소 간식은 포장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귀성객들은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시 고향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그래도 한 번은 내려가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검사를 받았다는 안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 맞는 한가위. 여전히 가족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도 명절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